순천시가 국가습지보호지역인 동천 하구에 불법 구조물 공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15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 동천 하구입니다. 5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를 포함해 8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물새 서식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봉천하고 산책로 옆 제방에 들어선 관찰 데크 철제 기둥이 세워졌고 바닥에는 납작한 돌, 판석이 깔려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말 전라남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인데 문제는 환경 당국의 승인 없이 세운 무허가 시설이란 점입니다. 습지 보전법상 습지에 이런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순천시는 사업 부지가 습지 보호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습지 보호포함 되지 않겠다는 단을 해서 했는데 늦게그 부분도 습지 보호, 구요, 보호 포함 있다는 것을 알고 관찰대크 바로 옆에 조성된 인공 정원 역시 불법인데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목정원 관리원에 하천점영 허가를 내준 것도 순천시였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원방남의 조직위와 수목원 정원 관리원의 습지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습지 보호에 앞장서야 할순천시가 미숙한 행정으로 되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